20년 만에 행복하게 손을 잡을 수 있는 이 순간 서혜원과 구준엽은 만감이 교차하며 말할 수 없이 모든 열애 중인 커플, 부부들과 같다. 서혜원과 구준엽의 재혼을 두고 온라인이 떠들썩해 영화에서도 이처럼 로맨틱한 시나리오를 쓰지 못한다. 현재 구준엽은 대만에 온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으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구준엽의 활동이 실검에 오르내리고 있다. 구준엽 홀로 예술전 출연. 구준엽의 스타투 열기는 채 가시기도 전에 홀로 서혜원 양을 동반하지 않고 타이트의 예술전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구준엽의 대학 전공은 그림이었기 때문에 다만 외의 종사자가 노래와 춤을 고쳤을 뿐 전공에 대해서는 업은 여전히 매력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날 구준엽은 흑백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초록색 반바지를 입고 캡 모자를 눌러쓴 채 눈두덩을 꽁꽁 감쌌다. 스태프분들의 설명으로 열심히 봐주셨는데 궁금증도 많으셨고 음악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구준엽, 서혜원, 대만서 챙긴 괴업보한 심태웅 뭉클해. 이밖에 구준엽의 절친한 친구인 가수 심태훈이 새 식당을 차리고 구준엽은 아내인 서혜원과 함께 공동 서명해 꽃바구니를 선물했다. 지난 1일 가수 심태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만에서 날아온 선물이라며 구준엽 서혜원 부부가 보낸 화환을 공개했습니다. 화환에는 구준엽 서혜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두 사람이 진짜 부부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 식당에는 구준엽의 투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태훈과 구준엽과 서혜원은 20년 전 식사를 함께했다. 꽃바구니를 받으면 좋았던 추억이 떠오른다. 심태훈은 서혜원을 형수라고 친근하게 부를 정도로 서혜원은 구준엽의 생활권에 녹아들었다. 심태훈은 그 어떤 선물보다 고맙다고 전하며 구준엽, 서혜원 가족의 새로운 출발과 자신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심태훈 구준엽의 우정에 많은 누리꾼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준엽이 처음 무대에 올라 DJ로 클럽 무대에 오르자 서혜원은 구준엽을 데리고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친구를 소개하기도 해 향후 사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 두 사람의 일상은 매우 달콤하다. 비록 일부 네티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하더라도 두 사람은 현재와 무관하게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이 20년 후에 다시 인연을 맺게 되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는다 싶다. 그럼 둘이서 이렇게 행복하고 달콤하게 걸어갑시다. 외부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현재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드디어 서혜원과 구준엽 커플이 뭉쳤다. 다음 급상승 검색어는 부부 동반이 아닐까. 중년이 되어도 용감하게 사랑할 수 있는 서혜원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혜원과 구준엽의 애정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또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각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다음화에서 돌아오겠습니다.